치더, 지난 이야기 D5 지역으로 이동한 뒤 대량의 유리병을 먹은 치더, 계속해서 보물지도를 파밍한 뒤 마지막 잭팟섬으로 이동한다. 그곳에서 보물망령을 잡던 도중 어떤 사람에게 총격을 받게 되는데, 오 깜짝이야, 나 쏘는 거야 지금? 날아오르라! 나 쏘는 거야, 저 새끼? 헬로? That's mine! 오차 화량 칼 솜씨를 보여주겠어, 난. 꼬만 피해, 이 새끼야. You no sound. 다행히 뭐 나쁜 애는 아닌 것 같네. 뭐가 땡큐야? 고마울 거 없네. 얼마? 759. 자, 지금 보게 되면 최대 경험치를 올리려면 더 많은 발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섬을 이제 만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50일. Yeah, yeah. Let's get my headset working. How's it going? Where are you from? California. California. 예. Right? Yeah, yeah, that's the one.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Oh, cool, cool, cool. You know? Yeah, yeah, yeah. I've got friends. Okay. Oh! Help you? Oh my, oh my god! Oh my god! 아, 내가 왜 얘 도와줘야 돼? 쩔어줘야 돼, 내가. 왜. 어우, 죽었네. 아, 제발, 나 죽으면 안 돼. 나 돈 있어, 여기. 아우, 쉣, 또. 저 새끼 때문에, 진짜. 아우, 피 좀 채워야죠. 아, 쟤 뭐냐, 그 나까지 피가 달았네. 체력이 왜 떨어지지? 폐렴이라 그런가? 우리 속에 들어가자. 피가 차겠지? 아, 산다. 폭염 표시가 떠도 물에 담궈서 축축함이 생기면 피가 차나 보네. 등장하고 저 마저 깰 준비하자. 궁수부터 잘 잡아야 돼. 궁수부터 화끈하게 잡았고, 나이스. 칼 들고 뽑아 그냥 내리 찍어놓으면. 어, 갈수록 나 컨트롤 틀려있는 거 같은데? 어, 피했어? 어우, 쏘리 쏘리. 오, 땡큐, 땡큐. 잘해줬다고, 도와주네. 아유, 귀엽네. 자, 보물아, 나와라. 마지막 보물. 156개밖에 안 나왔네, 이거는. 자, 어쨌든, 잭팟섬 보물지도 파밍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자. 인사하고 가려는데 죽어버렸네. 아, 힘들었다, 힘들었어. 역시 여기 애들은 아크랑 다르게 착한 거 같네. 자, 배에 복귀했고 얼마 벌었는지 볼까? 1600원 벌었습니다. 와, 3475원 총 본거지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피곤해. 뗏목 한번 갔다 오자. 뭐야? 침대가 안 떠? 아, 침대 부서졌나 아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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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으악, 씨. 아, 죽겠다. 그럼 어떻게 부활하지? 부서졌네, 침대가. 생각을 못했네. 아, 여기서 부활됐어, 하필? 아, 죽겠네, 이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걸 지정을 못해? 어떡하지, 이제? 쟤 만들어서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네. 여기든 저기든 뗏목부터 만들어봐. 뗏목 제자 소나타 우출구. 자, 출발하자. 소나타 구하러. 아, 힘들다, 힘들어. 아, 근데 뗏목 타고 이렇게 가는 것도 나름 느낌 있네. 마치 캐스트어웨이의 한 장면이랄까?
이런 것도 다 지나고 나면 추억이야. 그런 말이 있어. 이 세상에 똑같은 파도는 없다. 오소라타 보인다. 와, 눈물 난다. 진짜 눈물 쌌다. 잘 있었냐 파이크. 어 뭐야 뭐야 뭐야. 와, 와 드디어 소라타에 복귀했습니다. 소라타 고추로 잘 있어. 고마웠다. 소라타 고추로 잘 있어. 고마웠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자. 딴짓거리 헛짓거리 하지 말고 복귀하자. 이제 뗏목 타다가 슬루프 타니까 칠성급 호텔입니다. 산풍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슬루프 타는 게 행복한 거를 느낀 거야 나는 오늘.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오늘도 바다를 통해 하나 더 배웠다. 와 드디어 왔다. 복귀하자 집으로. 오늘 하기 진짜 힘들었지 파이크. 고생했다. 그리운 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서 톰박 자원 상자에 금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489금화. 일단 여기 자리도 잘 잡았고 적응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10시간마다 일일이 프리포트에 있는 뗏목을 수리해주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힘들어서 프리포트에 있는 뗏목은 그냥 알아서 부서지라고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뗏목이 아닌 다락방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프리포트의 뗏목을 그냥 버리기로 했기 때문에 덕분에 간만에 푹 잤고 이제 아틀라스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하겠지? 와 지금 무사합니다. 좋아요 케이도크. 자 우리 주둔병단들은 과연 잘 있을지. 아우 다이애나 잘 있었어? 자 여기 탄환 보면 49발인가 있었어. 43발 6발 쏜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우리 농장도. 어 뭐야 누가 썼어? 그라가스야? 어디야? 아 다이애나네. 누구 있어? 뭐야 접속하자마자 저 누구 있냐 다이애나야? 누구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소나타는 잘 있겠지? 소나타 잘 있겠지? 와 완전 적빛의 바다. 어 뭐야 슬루프 저거 누가 여기 자리 잡고 있어? 소나타 일단 잘 있고 여기 뭐야? 여기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누구 거냐? 아 여기 원래 내가 조선소 막 깔라 그랬는데? 초가집인데? 초보자 거네. 빨리 일단은 여기 내 구역이라는 거 표시해놓자. 일단은 조선소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산탄소총을 좀 배우기로 했지. 배우자. 샷건. 난 샷건 체질이니까. 양손 둔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둔기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히지만 움직임과 공격 속도가 느리다. 세뇌랑 양손 둔기랑 같이 쓸 수는 없네. This is Sparta! 딴 애들이 얼씬도 못하게 조선소 깔겠습니다. 그걸로 막아놔야지. 이쪽에 설치. 저게 구주문이야. 너무 가깝다고? 아 이거 원래 내 자리인데. 자 오늘은 일단 어제 유리병에서 먹었던 이 C5 지역 고물지도를 좀 파밍할 건데 지금 참고로 저희가 있는 지역이 C5죠. 지금 저희 봉거지 섬에 고물지도가 3개가 있으니까 봉거지에서 고물지도 파밍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스는 여기 돌산으로 가면 돼. 아 저 있다. 오늘은 신식무기 둔기가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사람이다. 크리스탄인가? 크리스탄 오네. 어 잠깐 얘 대포도 있어. 아직 배치는 안 시켰고. 아이씨 발. 자 오늘은 신식무기 요 둔기로 잡아볼 겁니다. 이속이 좀 느려지긴 하는데 나와라 이 녀석들 한꺼번에. 한꺼번에 좁혀 그냥. 오 한 번에 두 마리. 나이스. 야 존나 쎄 이거. 야 뭐야 이거 개깡패인데? 돌았잖아 돌았잖아.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쎄. 아 근데 크리스타노 쟤 점점 세력 넓히고 있는데 어떡하냐. 얼마냐 432금화 게이도쿠.
아 된다. 너무 높은 곳에서 안 되는구나. 아, 글라이드 타고 편하게 쭉쭉. 와 섬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구나. 야 한 번에 왔어 그냥. 그냥 바로 전투야? 나와. 궁수부터 총사 그리고 내리 찍어서 기절시켜. 와 존나 센거 봐. 와 둔기가 갑이네 이거. 미쳤네 그냥. 야, 벌써 두개 깼습니다. 얼마 줄거야? 615. 와 이거 오늘 스쿠터 만들겠다. 하나만 더 하면 다음 장소 거의 다 왔는데? 자 나와라 망령들아. 궁수부터 바로 깨. 그리고 내리 찍어서 기절시켜. 그리고 저 앞에 내리 찍어 기절 해. 너도 일로 와 이 새끼야. 그렇지. 가볍다 이제 둔기 있으니까. 얼마? 426구마. So good. 흑자 고로체 크라체 금이 환영 했고. 아 자원 상자에 벌어온 돈 넣으면 4912원. 하나를 더 깨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출항하러 가자. 자 오늘 첫 출항이다. 다 저 맨 밑에 있는 섬들 같은데 이거. 아 토네이도 뭐야. 빅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 가야겠네. 좀 내리고 가오자. 살리마케이? 나 그전에도 아 여기 원래 왔던 섬인데도 아까 새로 발견된 것처럼 뜨는 걸 보니까 레벨 51이 되고 나서는 이제 어떤 섬을 가면 발견이 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발견 다섯 개를 채우면 요 만렙이 하나가 해제가 돼서 레벨 51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만렙을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보물지도 한번 보자. 이거 다 이쪽 섬이 아닌 것 같은데 저쪽 섬 같은데. 아 일단 발견 레벨 올릴 겸 확인하자. 내가 무슨 섬으로 기억했지? 일단 발견 점수 좀 올립시다. 그렇지. 이러면 하나만 더 채우면 말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가자 엘리니아 섬으로. 무한다시 오기 싫었는데 나도 발견 점수도 올려야 되고 보물지도 파밍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왔다. 자 섬으로 들어가보자. 발견지역 이러면 만렙 풀리나? C5 지역 다섯 개 다 발견했는데 랩업은 안 했습니다. 지금 네이치가 여기야. 저 갈고리 있는 데는 아 저쪽으로 가야 되네. 아씨 근데 또 퍼클건 있는 거 아니야? 아 내가 퍼클건 눈치를 보면서 가야 돼? 퍼클건 있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없는 거 같긴 해 일단 이쪽에는. 어 뭐야 누구야? 브로켄 파밀레? 아무것도 없어 레벨 22. 일단은 어 깜짝이야. 오악 씨발 튀어. 아 여기도 포클건 있어? 와 돌았네 진짜. 아 그럼 저 사람도 시체 찾다가 그냥 나간 건가? 와 이 섬은 그냥 아예 1억 부족이 아예 그냥 먹은 것 같습니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여기 진짜. 시체를 그래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섬은 인성질이 너무 많아서 프레임도 엄청 끊깁니다. 렉이 심해요. 포클건 위치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안개가 너무 심하다. 어 목종 라인 아 여기 있구나. 몇 명이야? 돌 뒤로 가서 엎드려야 되나? 와 깜짝이야. 와 이 섬 진짜 그냥 오면 안 되겠다. 이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진짜 나 미치겠네. 아 부활 대기 시간 진짜. 아 잠깐만 이거 잘하면 먹을 수도 있겠다. 잘하면 먹을 수 있어. 대형 보관하면서 갈고리를 내가 미리 챙겨놨어. 네? 갈고리로 끌고 올 수 있다면 만약에 먹을 수 있어. 아 제발 갈고리를 들고 이쪽으로 가도 돼? 더 가도 돼? 네, 저쪽에 있어. 내가 갈고리를 내 시체에 던져. 오? 오 가져왔어. 와 지렸다 진짜. 그래 사람은 도구를 써야 돼. 그래 와 시체 다시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케이도쿠 와 다시 찾았어 그냥.
와, 어제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았다. 와, 이 토큰은 개쉐끼들 진짜. 와, 진짜 이래서 사람 머리를 써야 돼. 시체 찾는데 성공했고 진짜 다행이다. 그냥 가자. 얼씬거리지 말자 여기서. 아, 진짜 기분 너무 좋지 않아잖아. 싸나잖아. 이 섬과 관련된 보물지도 과감하게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안 하나 여기 진짜. 저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있어라 엘리니아서. 두 번 다시는 안 온다 여기. 아 맞다, 그리고 제가 프리포트에 있는 뗏목을 버리기로 했는데 그 뗏목이 지금 소멸이 됐습니다. 구식돼서 사라진 것 같아요. 아씨, 빨리 집으로 돌아왔고 요거 보물지도 깨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집 코앞에 있는 거를 진짜. 괜찮아, 오늘 그래도 많이 배웠어. 나와 이 새끼들아. 찍어 찍어 찍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둘러. 얼마? 639? 이제 스쿠너 만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쿠너를 만들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대포도 설치하고 싶고 버클건도 설치하고 싶고. 아, 진짜로 3일 만에 드디어 스쿠너를 만들 금화를 모두 모았습니다. 5,000원이 필요한데 지금 5,551원을 모았어요. 5,000원 챙기고. 아, 지금 나 돈 많아. 털리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가운데서 만들자. 자, 여기에 일단은 5,000금화 넣고. 스쿠너 5,000금화 만족했습니다. 그러면 금속 나무 섬유지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가져오면 되지. 500개 이상. 오케이, 가져가고. 아, 스쿠너 크기는 얼마나 될지도 너무 궁금하고. 섬유 넣고. 자, 드디어 스쿠너 만듭니다. 3일 동안 개고생을 했죠, 이 스쿠너를 만들기 위해서. 중형도 2개 또는 대형도 1개, 수명도 1개. 오케이. 자, 제작 가자.